내년에는 좀더 좋은 몸 상태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올해 뭐 170, 80이닝 던졌는데 시리즈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200이닝 전후로 해서 던질 수 있지 않을까. 11월 FA가 되면 11월부터는 계약 얘기가 나와야 되고, 뭐 12월 안에는 뭐 웬만하면 계약이 성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이 3개월, 그 10월, 아니 11월, 12월, 1월이 너무 길었어요. 저한테 있어서. 거기에 딱 잡히는 순간 이제 올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게 홈런이었으면 올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안녕하세요. 이영미의 셀피쇼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SG 랜더스 투수 김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어떻게 보냈어요? 우승하고 바빴어요? 네. 네, 계속 여기저기 막 이제 축하 인사 받고, 그리고 뭐 상도 받고, 그리고 가족 행사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고 12월 달에 계속 바쁘게 지냈어요. 야구 선수들은 12월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뭐 결혼식도 맞아요. 있고, 네. 결혼식도 있고, 뭐 축승회 네, 우승했으니까 맞아요, 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투수조랑 여행 갔다 왔어요? 네, 투수들이랑 여행 갔어요. 네. 네. 투수들 다 가서, 포수들까지 같이 가서, 다뭐 골프 칠 사람도 치고, 우리끼리 또술 한잔도 먹고, 그리고 뭐 낚시도 하고, 제주도 가서. 근데 날씨가 좋아서 네. 네,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아. 회비를 1년 내내 모아서, 뭐 네.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발승은 얼마, 중간승은 얼마, 홀드는 얼마, 세이브는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이제 일정 시즌 내내 걷어서. 아, 그럼 선발승을 한 선수가 돼요? 그죠? 아마, 예, 진용이랑 그 다음에 경은이 형? 네네. 그 경은이 형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좀 냈긴 했는데, 저는 아. 올해 승이 별로 없어서 13승밖에 안 돼서. 13승밖에요? 예? 근데 이게 한 거에 비해서, 아, 예, 네. 등판 횟수에 비해서 승운이 조금 덜 따라줘서, 승을 더, 좀더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근데 어쨌든 회비는 그 선수들이 많이 냈다. 저는 한 3등 정도? 아, 네. 아, 궁금해. 회비, 뭐, 이렇게 승을 하면 얼마씩 내요? 승을 하면 한 10만 원 정도? 어. 예. 그리고 뭐 중간승 5만 원, 뭐 세이브 홀드 5만 원, 그리고 뭐 그날 잘해서 뭐 이제 추운 선수가 뽑히면 또 네. 뭐 추가로 알파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해서 모으는데, 그 돈이 적지 않았어요. 네, 올해는 특히나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가서 작년에 2월 된 거죠. 그래갖고 올해 2년치가 한 번에 모여서 포수들도 데리고 갈수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1군에 등록된 선수는 다 데리고 가서, 원래는 뭐돈낸 사람만 웬만하면 갔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거의 25명 정도? 규모가 꽤 됐네요. 예, 그래갖고 한 몇천만 원 정도 모였으니까 완전 호화로운, 이제 호화로운 여행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 예. 제주도로. 네, 제주도로. 뭐. 네. 총무는 누구예요? 총무는 올해 택형이었어요, 아, 윤택형. 근데 예. 매년 바뀌어요. 제가 1회 때 총무였고, 네. 그때부터 지금 매년 이제 저희 투수들은 매일 갔고, 그게 전통이 돼서 맞아요.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일단 한국 돌아와서 첫 해에 바로 또 우승도 하고, 또 많은 걸, 뭐 기록도 그렇고, 예, 많은 걸, 이런 것 중에서 우승 말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좀 많이 예, 다가왔어요?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그 캠프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맞아. 2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풀시즌 선발을 뛰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이 선발을 풀시즌 나가다 보면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몸에, 그러니까 몸 걱정이 가장 먼저 됐죠. 어쨌든 시리즈 마지막 경기도 던졌고, 네. 시리즈도 선발을 두 번이나 던졌고, 뭐 눈에 보이는, 크게 보이는 뭐 이런 구위가 안 좋았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우승한 거 다음으로는 이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좀 사실 자신이 없었던 것 같죠. 어떻게든 이제 그래요? 처음에 초반에는 몸이 준비가 안 됐더라도 힘으로 갈수 있다고 하면, 이제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캠프도 가고 개인 운동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는 좀더 자신 있는 것 같고. 사실 어깨나 팔꿈치 상태가 미국에 있을 때보다도 좋아요, 지금. 진짜요? 예. 원래 시즌 끝나거나 아니면 시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는 잘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팔 좋아요 이런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즌 동안 이렇게 싸워왔으니까, 후반에는 이제 시즌 끝날 때는 힘들지. 항상 힘들거나 뭐 어디가 안 좋거나 이런데, 올해는
좀 괜찮더라고요. 내년에는 좀더 좋은 몸 상태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올해 뭐 170, 80이닝 던졌는데 시리즈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200이닝 전후로 해서 던질 수 있지 않을까. 한 계단 이제 한 계단만 오르면 200이닝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올해 풀타임을 나가면 150이닝을 기본적으로 던져야 되는데 150이닝 던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2년 동안 150이닝밖에 안 던졌었는데.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1년 한 해에 150이닝 던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참, 이게 투수는 특히나 이몸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이런 부분 되게 예민한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닝 수도 적었고 투구 수도 적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KBO 리그에 또 많은 돈을 받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뭐 남들이 굳이 얘기 안 해도 나 스스로가 이 돈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것 그렇죠. 같아요. 부담 많이 되죠. 근데 그런 부담은 신인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은 사실 이제 많이 내려놨어요. 그런 거는 너는 연봉을 많이 받고 잘하는 선수니까 잘해야 돼라는 그런 부담감은 미국 가기 전에 그 정도쯤에는 이제 해탈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성적이 좋아지고 그전에는 경기를 잘해야 된다, 항상 이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엄청나게 있다가 미국 가기 전해부터는 조금 그런 강박관념이 좀덜 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졌고 이제 미국 갈때 이제 마음 먹은 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했죠. 그러니까 내가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방어율이 제일 높은 게 4.5인데 그 4.5대를 생각을 하면 나갈 때마다 홈런 맞고 나갈 때마다 안타 맞는 진짜 나갈 때마다 점수를 많이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만 미국에서 하면 6이닝 30점이면 4.5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 나는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6이닝 30점 하면 방어율이 4.5니 매번 퀄리티 스타트만 한다 그러면 좋은 투수라고 불리는데 그쵸. 근데 저한테 기대하는 거는 4점대 미만이겠죠, 당연히. 근데 6이닝 30점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또 마음이 더 편해지고 안타를 맞으면 다음에 내가 이 타자를 잡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싸움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바뀐 것 타자들이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김관 선수의 공에 적응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보지 못했던 수치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놀랐고 미국에서도 그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그랬잖아요. 타자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잘될 때는 뭐한 달까지도 잘 던지고 이게 어쨌든 업다운이 있는 시즌 하다 보면 업다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항상 잘될 때부터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맞는다. 언젠가 한번 맞는데 그때 어떡하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맞아요. 빨리 벗어나서 다음 경기를 잘 던져야지. 한 경기만 봤을 때는 진짜 업다운이 심하게 보이지만은 한 시즌을 봐서는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진짜 잔잔한 파도 같은 그런 투수가 되고 싶어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게 너무 심해 기복이. 기복이 너무 심했다고 이제 다들 그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컴플렉스였고 하니까 그날 경기 맞더라도 다음 경기가 더 중요했고 들어가서 다음 날 언제 등판인지 하고 그날 등판 벌써 게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즌 내내 이렇게 왔던 것 메이저리그를 어떤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노사협정 문제로 계속해서 지루하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가고 싶었죠. 어떻게 온 건데.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미국에 있는 2년 동안 야구하는 데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진짜 아 이런 데서 야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서 쉽게 포기는 못했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 게 3월 달이었는데 11월 FA가 되면 11월부터는 계약 얘기가 나와야 되고 뭐 12월 안에는 뭐 웬만하면 계약이 성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이 3개월 그 11월, 12월, 1월이 너무 길었어요. 저한테 있어서. 근데 그러게. 2월까지 참았고 3월까지도 3월 초에 거의 이제 노사가 풀렸으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속으로 진짜 많이 힘들었고 이거 언제 풀리지? 나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될때 어느 팀을 가지? 어떻게 하지? 이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될때 진짜 이러다가 1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던질 수 있을 때 야구를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 뭐 그쵸. 왜냐면 이제 이미 다 한국 팀 같은 경우에는 KBO 리그 뭐 스프링 캠프는 다 시작이 그렇죠. 됐고, 선뭐 시범 경기 네, 할 시범 때쯤. 경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렇죠.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하 선수는 참 미국과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도대체 이 선수의 인생은 미국과 인연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보다. 네. 성적이 나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던졌을 때는 항상. 예, 그런 야구적으로는 이제 뭐 약간 좀 맞는데 이런 야구를 왜 제도적인 제도적인 부분에서 부분에서는 조금 힘든 것 같다. 예, 아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네, 코로나 그라운드에서는 괜찮은데. 그렇죠. 예. 예. 한국에 들어가게 된 최종 이제 목표는 우승을 하는 거는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목표는 사실 이제 200승이라는 큰 기록이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한국에 지금 올해 들어가면 그거는 깨고 싶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약을 못하면 지금 들어가서 그 기록을 깨고 싶기 때문에 올해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저는 계속 미국에서 어찌됐든 죽을 때까지 미국에서 야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작년에 기점으로 그러니까 올 초에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올해 들어갈 거면 저는 계약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싶습니다. 구단에서는 우승을 필요로 해서 저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200승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승을 거두려고 하고 제가 굳이 못 이겨도 팀은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도 있고 팀이 자꾸 이기다 보면 계속 1등을 이제 상위권에 있다 보면 저한테도 오히려 승리의 기회가 이제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계속 인터뷰할 때마다 내가 나가는 경기는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제일 그때 궁금했어요. 이렇게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지났는데 며칠 만에 바로 맞아. 3일인가? 이틀인가? 뭐 맞아 맞아. 허무했죠, 사실. 네. 네. 조금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저는 절대 후회하지 말아야지. 10번 다짐하고 사인을 했거든요. 근데 후회 되죠. 어쩔 수 없죠, 그건. 네, 사람이니까. 저는 길을 닫으려고 했어요. 눈 동갑고 길을 닫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걱정해. 사인하면서 후회하지 말아야지. 너 얼마에 몇 년에 얼마였는데 이런 얘기를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절대 듣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인을 했는데 말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 그 말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그냥 뭐 그러고 그냥 그러니 하면서 갔고 어쨌든 그래서 계약하자마자 강화도로 바로 갔어요. 강화도에서 바로 훈련하고 어찌됐든 강화도에 훈련하면서 팀원들이 생겼다는 거 자체가 같이 한다는 거. 예, 같이 하고 팀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게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래도 위안이 됐어요. 네. 정규 시즌 첫 등판이 기아 경기였어요. 네. 그 기아 경기 앞두고 마운드에서 이렇게 모자 벗어서 네. 인사했던 장면이 참 거기에 많은 게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약간 군대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사실. 군대 가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느낌? 네, 집 나갔다가 돌아온 느낌? 어쨌든 사람은 같잖아요. 팀명은 바뀌었더라도 사람은 같기 때문에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고 저쪽 기아 팬들한테도 어쨌든 야구장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가 던진다는 선발을 던진다는 날짜가 미리 공지가 돼 있었고 그날에 맞춰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뭐 감사한다고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타자한테 소크라테스한테 홈런 맞을 뻔하고 조금 거기서 만약 홈런이 됐다면 올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진짜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네, 첫 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야구공이었으면 홈런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미국 가기 전에 인서트거든. 2019년도에 공이었다 그러면 홈런이었어요. 그 어쨌든 문학 경기장에서 계속 던졌었고. 던지자마자 맞는 순간 홈런인지 아닌지는 웬만하면 판단이 되는데 저는 홈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소리도 그랬고
근데 야구공이 좀덜 나가더라고. 그 2019년도에 공보다는 19년, 18년도에 공보다는 거기에 딱 잡히는 순간 이제 올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게 홈런이었으면 올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게 오시는 어떻게 분수령 같은 네, 약간 선, 네, 초고척? 초구에 첫 공을 또 쳤어요. 그 소크라테스 선수가. 그래서 아, 잡혀가지고 공이, 공인구가, 사실 미국 공이 메이저리그 좀 약간 맨질맨질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공을 이제 사용하다가 다시 공인구, 아무리 변화됐다 하더라도, 바뀐 공인구라 하더라도 조금 더 편했을까요? 자, 아무래도 한국 공이 좀더 심박도 도드라져 있고, 긁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좀 작고 그래요. 그래서 심원경이 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공수를 받아서 계약을 했으니까 공을 이제 그러니까 받았어요. 미국 가기 네, 전에. 한국에서 운동을 계약하고 현진영이랑 캐치볼을 하는데, 형, 이공 이거 진짜 이공 시즌 때도 던지는 거냐? 너무 말이 안 되는 공이에요. 오키나와에서. 네, 오키나와에서 이거 시즌 때너 이거보다 더안 좋은 공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실이 그래. 그래서 왜 타임타를 바르고 하는지 알겠더라고. 진짜 공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이상한 데로 날아갈 것 같은 공이에요. 진짜. 근데 그걸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너무 편한 거야. 그게 한이두달 정도 가더라고요. 편한 게. 그리고 나서 두달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 이 손도 이제 거의 한국 야구에 적응해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 공 만지니까 이제 바보 같은 거죠. 지금 WBC에서 사실 KBO에서 공을 보내줬어요. 이제 WBC 이제 대표팀에 뽑힐 확률이 있는 투수들은 미리. 미리 이제 공을 만져보라 해서 한공 3, 4개 정도 보내줬는데 어떻게 던지지? 그런 생각을 다시 그게 들더라고요. 메이저리그 공인 거예요? 네, 공인구. 공인구인데 이제 마크가 WBC 마크 붙어 있고 이렇게 페인트만 다른. 그래서 잡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큰일 났어요, 그때 이제 개막전 포함해서 4월에 이제 4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였어요. 근데 25이닝 동안 자책점이 단 1점에 불과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아, 네. 이게 이때까지만 해. 이때 김광현을 생각했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잘 됐지?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그런 생각 잘 아니요. 그런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뭐한 경기에 2점 준다고 생각을 하면 4경기 5경기 나가면 10점 정도를 생각하는데 한 달에 10점 정도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1점 줬으니까 다음에 한 20점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에버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시즌이라도 이 에버러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수는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잘했으니까 다음 달에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 더 무너지더라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자꾸 뭐 퍼펙트나 노히트 노런 그리고 뭐 방어 0점대 이런 거를 기자분들한테 자꾸 얘기 듣거나, 왜냐면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난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너무 가슴에 이게 약간 경직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했어요. 다음 달에는 한 19점 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히려 좀더더 다음 달에도 아마 잘 던졌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마운드 운영, 경기 운영이 이전과 좀 차이가 있었어요? 미국 갔다 오면서? 그렇죠. 주자를 내보내도 주자를 어떻게 내보내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마저도 나간 주자 다음 타자를 잡아,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내가 자신 있으면 이 타자한테 안타를 빨리 맞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포볼 나가면 공을 4개를 던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빨리 맞고 공 하나만에 주자 내보내고 다음 타자 공 3개만에 잡자 이런 생각이, 공 4개면은 원아웃이니까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구 잘될 때는 생각한 대로 다 돼요. 안될 때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면은 계획이 틀어지면서 안 좋고 막 홈런도 맞고 안타도 맞아요, 맞고 하는데, 맞아요. 그때는 생각대로 다 됐던 것 같아요. 4월에 비해서 5월에가 이제 패스트 보일 비중이 좀 줄이고, 그다음에 슬라이더 비중이 좀 높아갔거든요. 이게 스태티즈 그 기록에 보면은 이게 뭔가 좀그 계획대로 가고 있었던 부분인 건가? 아니요. 사실, 그러니까 썩뭐팔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뭐 100%야 아니면 90%야 뭐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아파서 못 던지는 건 아닌데
그냥 계속 불편한 정도로 계속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려면 무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구를 진짜 의미 없는 볼을 던질 바에는 이제 볼을 던지면 스윙 나올 확률이 높더라고요. 네, 네. 파울이나 스윙 나올 확률이 높아서 그냥 그전에는 직구를 가운데 던지면 파울을 쳐서 스트라이크를 벌었다면 지금은 변화구를 던져서 스윙을 유도를 해서 카운트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빠른 공을 최대한 적게 던져서 시즌을 끌고 왔던 것 같아요. 아, 길게 보고 갔던 거네요. 네. 네. 점수를 최소 실점으로 막았고 최소 투구로 많은 이닝을 던졌어요. 14개나 맞았는데 그 경기가 정말 올 시즌에 있어서 여태까지의 나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예 천천히 12초를 네. 계속 걸리게 네. 한번 봐야겠다. 네. 쉬려고 할 때 안 던지는 거죠. 아, 네. 아, 기다릴 때 던지는 거죠. 아, 진짜 공이 좋구나. 그리고 힘도 있고 우리나라 이 선수들에서 틀에서 좀 벗어나 있는 선수다.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